안녕하세요. 저는 중등 특수 전남 합격했고요. 저는 조금 오래 공부를 했어요. 이제 조금 오래 공부를 해서 나이가 조금 있고요. 1차 점수 같은 경우는 컷보다 6점 정도 높았어요.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이 이제 20년도 시험이고, 제가 18때 처음으로 1차를 합격을 하고 2차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때 전공이 54점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컷보다 1점 정도 높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2차를 그렇게 잘 보지는 못해서 이제 떨어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은 다음 연도 1고 시험에 저는 솔직히 당연히 합격을 할줄 알았거든요, 1차를. 근데 제가 1고 때 이제 시험이 어렵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컷에서 좀 점수가 좀 많이 차이 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컷에서 거의 한 7점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뭔가 공부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바꿨던 게, 제가 이제 그동안은 조금 암기 위주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론이 있으면은 정의, 특징, 뭐 장점, 단점, 그냥 이렇게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저는 암기를 하면은 이제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좀 작년에는 조금 쉽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좀 추세가 약간 적용형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바꿨던 게,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확실히 하고, 기출 분석도 처음부터 아예 다 다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풀이나 모국 풀면서 이제 좀 적용력 기르는 방향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틀은 그렇게 공부 방법을 바꿨고, 그래서 기출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경 선생님 강의도 듣고, 이제 스터디도 별도로 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뭐 암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한 거고, 이제 기출 지문을 이렇게 한경 선생님 강의를 듣기 직전에 저 먼저 한번 이렇게 스터디로 한번 이렇게 돌렸었어요, 영역별로. 그래서 이제 기출 지문에서 이제 정답을 낼수 있는 단서나 아니면 이론에 대한 키워드 가지고 좀 심화 공부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출제될지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 저랑 이제 스터디 쌤이랑 분석을 하고, 요이 정도면은 저는 이제 좀 완벽하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경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다반작성 게 기출 분석집 보면은 저는 이제 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답안이 그냥 뭐 있는 이론을 그냥 열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와 사례 그리고 어디 근거해서 이렇게 잘 연결 지어서 답을 써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답이랑 이제 비교해서 하고 공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상반기는 주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인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학원이랑 상관없이 이제 저는 별도로 스터디 쌤이랑 같이 인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것도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인출 스터디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주 1회나 2회 정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매일매일 했거든요. 그래서 누적 인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영역당 정의, 원인, 특징, 교육 이렇게 많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원인을 인출하고, 화요일에는 정의랑 원인 이렇게 같이 하고, 수요일에는 정의, 원인, 특징, 그리고 목요일에는 뭐 정의, 원인, 특징, 교육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 인출을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이 도움이 됐고, 이제 같이 스터디 했던 쌤도 그렇게 해서 같이 1차를 합격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풀, 모고로 이제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사실 한경 선생님 강의를 작년에 이제 처음 접해봤는데 문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문제가 적용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취약해가지고 그래서 직강을 다녀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제 조금 난이도를 조금 쉽게 내시면은 한50 조금 이상 나오는데 조금 어렵게 내셨다 하면은 뭐 반타작 할 때도 많았었고 뭐 심지어 그 아래로 나오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험 앞두고 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친구에 붙잡고 가가지고 이제 치킨 먹으면서 올해도 안될것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빨리 제가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여름 가을 되시면은 이제 한경쌤이 어떻게 공부하라고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대로 이제 그냥 하라고 한 대로 이제 믿고 저는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고 이제 대표 참작 답안 확인하고 제 거랑 이제 오답 체크하고 그것도 계속 이제 누적식으로 계속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면은 사실 그때 보고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도 이게 한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심지어 이제 방 안에서 잘때 자기 전에도 이제 침대 옆에다가 풀었던 모국 시험지 이제 보고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독서실 가서 또 보고 그래서 제 답안이랑 비교하고 그 한경쌤 답안도 좋고 옆에 보면 대표 첨삭에 보면은 조교 선생님들 답안도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도 되게 답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예, 좀 동기부여도 되고, 네, 제 답이랑 이제 비교해 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안 작성을 조금 중요시하고 싶은데, 이게, 이론을 똑같이 알아도, 이게 그냥 쓰는 거랑 좀 제시문이랑 연결지어서 좀 세부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저는 이제 뭐, 1차를 합격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붙더라도 그냥 컷 점수 근처로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게 좀더 작성이 잘 되면은 이제 고득점으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출은 당연히 기본으로 하셔야 하는데, 이제 고득점으로 가려면은 이제 답안 작성도 조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금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답안 작성이 잘 되면은 암기가 잘돼 있고, 답안 작성을 잘 하면은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느낀 게 이게 시험이 이게 막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이게 사실 이게 올해도 또 사실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느꼈던 게좀 점수가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이 쉽게 나오면은 점수가 잘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면 폭삭 떨어지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험 난이도가 그해 쉽든 어렵든 이제 항상 고득점을 맞게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금 생각이 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19년도에 네, 점수가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아무튼 그랬고요. 법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옆에 그 조교 선생님이 친구인데 그 조교 선생님이랑 분량을 정해서 이제 2주 텀으로 이제 계속 돌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딱히 이제 방법은 없고 이제 뭐 다들 그냥 이제 많이 이제 통으로 암기하시니까 그래서 기본이긴 한데 이것도 뭐 중요하다는 거는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정확하게 점수는 안 재봤지만 보통 법이랑 교육과정이 하면 많으면 보통 한 10점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유독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이번 같은 경우 전공이 58점 정도 나왔는데 이제 그건 제가 예전에 정말 예전에
이렇게 노느라 공부를 안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법이랑 총론은 안 틀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법이랑 총론을 조금 틀렸거든요. 그래서 좀그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수 같은 것도 조금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점수가 이제,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게, 저는 그냥, 옛날에 그냥 좀 잘못 생각한 게, 그냥 컷 근처로만 맞고, 내가 뭐 2차 좀잘 봐서 뒤집으면 합격 당연히 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저희 카페 보면은 그뭐 참고 점수라고 뜨잖아요. 그 2차 총점에서 1차 컷 점수 뺀그 참고 점수. 그게 있는데, 이번이 약간 그뭐 지난 연도나 그 지지난 연도에 비해서 변별이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변별이 조금 없는 그런 지역인데, 다른 지역들도 변별이 크다고 했던 지역들도 좀 변별이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1차 점수에서 많이 이렇게 커트라인이랑 많이 차이가 나게끔 고득점을 해야, 2차를 조금, 2차 상황이 이제 자기가 시험장 가도, 물론 열심히 준비는 하겠지만, 시험장 가서 사실 좀 2차는 운도 있고, 뭐 관리 번호를 몇번 뽑느냐에 영향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를 최대한 컷에서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고득점을 하는 게 최종까지 가는데 많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거랑 1차 점수가 중요하다는 거랑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저도 이제 그걸 작년에 재작년과 작년 공부하면서 많이 이렇게 바꾼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거는, 그것도 당연한데,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항상 왜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개념은 왜 이렇게 되고, 왜 이게 특징이 되고, 아, 이래서 장점이 되고, 이래서 단점이 되구나. 이런 과정이, 그 자신만의 과정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쓴뭐 기출도 풀어보고, 자기가 쓴 답이랑 그 한경쌤 그 기출분석집이랑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문풀 모고도 자기가 썼던 거랑 이렇게 항상 좀 비교를 해봐서 자기 오류가 뭔지, 그러니까 오류를 항상 고쳐나가는 과정을 좀 1년 내내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은.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